자, 우리 드디어 챕터 이제 4예요. 근데 요 컨셉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많이 들으신 거지만 우리 에마님이 먼저 읽어볼게요. 자, Leverage the power behind the pipeline. 자, 파이프라인 뒤에 힘이란 뜻이죠. 자, 우리 챕터 4 벌써 하게 됐고요. 요 내용 안에 있는 거 중요한 거라서 한번 읽어보죠. Once the hardware was complete, the power began to turn rockets anymore. The water flowed with a remote. Oh, or not. It flowed while he ate. It flowed while he slept. It flowed on the weekends. While he여기까지 있죠? played, the more the water flowed into the village, the more the money flowed into Pablo's pockets. 자, 굉장히 쉬운 문형인데 우리한테 아주 활용 평소에 이제 대화나 이럴 때 활용이 좋은 표현이 두개 이상 들어 있어서 제가 같이 한번 해봤고요. 자, A or B 그러면 A이든지 B이든지 간에 이러듯이죠. 자, 일단 once도 이제 한 번이란 뜻이 있고 이게 접속사로 쓰일 때는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일단 뭐뭐 하면 once the pipeline was complete. 자, 요것도 제가 볼 때는 completed 이렇게 같은데. 아닌가요? 예. 이 D가 맞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원서라도 문법이 딱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것도 말이 맞는 게, 어느 분이 그 말씀하시고, 유재석이 굉장히 우리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유재석이 하는 말이 모든 말이 문법에 맞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이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 말한 거는 일단 파이프라인이 완성되면 이런 뜻을 얘기했어요. 자, Pablo didn't have to carry. 자, have to는 뭐뭐 해야 된다죠? 자, 그 버킷을 양동이를 더 이상 나르지 않아도 되었다. 자, anymore 하면 더 이상이 뜻이죠. 자, the water flowed whether A or B. 자, whether A or B도 A이든지 B이든지 간에 라는 문형이죠. 자, 그가 일을 했던지 간에 또는 안 했던지 간에 물이 흘러들어왔다. 물이 흘렀다. 물이 계속 flow, 물이 흐르다죠. 자, 먹는 동안에도 흘러들어왔고, 자는 동안에도 흘러들어왔고, 주말에도 흘러들어왔고, 노는 동안에도 들어왔다. 자, 이거 더 모어 이렇게 나왔죠. 우리 더비더비 용법이라 그래서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 이런 표현 할때 이런 비교급 쓰시거든요. 더 플러스 비교급은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더 모어 더 워터 플로우드 인투 더 빌리지. 자, 더 많은 물이 마을로 흘러들어왔으면 더 모어 더 많이 플로우드 인투 파블로스 파켓스. 자, 더 많은 돈이 파블로의 파켓, 주머니로 들어왔다. 자, 그래서 저 요새 이제 요런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드디어 전자책이 완성돼서 크몽에 판매 개시됐죠. 우여곡절 끝에 31일 날 밤에 이제 올린 거예요. 근데 하루 만에 승인이 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전자책 참 좋은 게 마진율이 되게 좋아요.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죠. 투자 비용. 이제 시간만 들어갔죠. 어차피 시간은 들어가는 건데 저는 너무 오래 걸린 케이스예요. 8개월이나 전자책 그 59쪽짜리 쓰는데 8개월이나 걸렸는데 어떤 분들은 몇 시간 만에도 쓰신대요. 그챗 GPT랑 리튼이라는 그런 AI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명령을 내리면 얘가 글을 써주면 마음에 안 들면 또 이렇게 바꿔줘 이렇게 바꿔줘서 계속 명령을 내려서 자기 원하는 대로 이제 수정문을 만들어서 몇 시간 만에도 이제 올리신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내가 챗GPT한테 명령 내려서 이렇게 써줘봐 그러면은 너무 기계적으로 써놓으니까 그걸 넣으면 도대체 이렇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내가 생으로 쓰느라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하느라고 이제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만원 이상에 팔아야 돼요. 금방에는 무조건 그런 만원 이상 넣으면 다 떼고 남은 딱 순수익 9천 원이 들어와요. 엄청난 수익이죠. 우리가 수익률이 10%몇 퍼센트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몽 그 전자책의 매력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오래 걸리지 않죠. 전자책 그냥 일반 책을 내는데 보통 100만 원 들어요. 그저책그 출판사랑 뭐하고 이렇게 하냐면 100만 원 정도 드는데 돈은 정말 안 들고 저는 워낙 못하니까 편집 비용이 들었어요. 편집 하신 분한테 이제 이렇게 뭐지? 아웃렛 이렇게 짜는 거뭐 이렇게 그런 걸할줄 몰라서 그림 놓고 하는 거 몰라서 이제 하는데 조금 돈이 들었고 그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굉장히 좋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전자책 꼭 하나 쓰셔야 돼요. 이제 하나 쓰고 나니까 너무 재밌어서 저 이제 2호 또 쓰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거 정말 이렇게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민 선생님이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읽어보실까요? The Leverage. Leverage is an awesome concept of civilization, autonomy concept. 네. 네, 요거 아주 중요한 거라서 이게 한줄 읽고 먼저 가보자. 아, civilization 하시면 어떤 단어를 알고 계시나요? 문명화. 문명화예요. 자, 그래서 leverage라는 것은 아주 awesome, 아주 멋지다 할때 우리가 great이나 wonderful보다도 이제 wonderful뿐만 쓰는 게 아니라 awesome. 자, awesome 많이 쓰시면 awesome. 경이롭게 하다 이런 어우란 동사죠. 동사에다 some이 붙어서 이제 명사인데 이건 형용사죠. Awesome concept. 아주 멋진 개념인데, altering concept. 자, 뭐랑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컨셉이냐면, civilization, 문명화, 문명화랑 바꿀 수 있는 개념이다. 그랬죠. 근데 제가 요거 이렇게 저는 우리 MR을 위해서 자 M한테 항상 추천하는 게이 단어를 알아도 항상 이렇게 이제 영영사전 누르셔갖고 유의어 비슷한 말이 뭔지 찾으셔야 돼. 그러니까 수능이나 이제 토플이나 뭐 토익이나 계속 시험 나오는 게어 리프레이징 다른 말로 바꿀 때 이게 무슨 말이냐를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아 이거 알아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꼭 이렇게 열어서 한 번씩 보세요. 그렇죠? Culture, customs, Morals, the way of life. 아, 이게 문명이 뭐냐? The way of life.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achievement, 성취랑도 비슷한 개념이고, 그쵸? 쭉 나와 있죠. 이런 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많아요. Human development, 그 다음에 advancement, progress, 그 다음에 edification, culture, 뭐 cultivation, 경작이라는 뜻이죠. cultivation은 refinement 이렇게 비슷한 뜻이 많구나 정말. 그다음에 sophistication 같은 거는 정교한 뭐 이런 뜻도 쓰이죠. 그래서 아 이렇게 비슷한 뜻이 많아. 요거 꼭 한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alter 하면은 바꾸다란 동사죠. 대치하다 바꾸다. 그래서 이제 다른 비슷한 개념으로는 이제 leverage랑 civilization이 같은 의미다 그랬고요. 그다음 우리 계속 읽어보세요. In fact. In fact, without leverage, you wouldn't be holding this bill right now. 네. 자, without 하면 뭐뭐 없이는 이런 뜻이죠. leverage 없이는 you wouldn't be holding. 자, 너 당신이 이 책을 지금 잡고 있지 못할 것이다. 바로 가장 레버리지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쇄술이죠. 인쇄술 이제 뒤에 나와요. 뒤에 읽고 let me. Let me explain. 자, 요거는 회화체 많이 쓰실 수 있는 표현이죠. Let me explain.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사역동사 대신에 자, let me explain. Let me introduce. 자,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Let me 뭐뭐. Let me go. 그러면 저 전화 말고 oh, let me go. 그러면 저좀 가게 해주시죠. 가게 해주세요 하니까 아, 이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할때 let me go. 연습해 볼게요. Let me explain. 자, 회화체 많이 쓸수 있는 좋은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박민 선생님 읽어 보세요. In 1540, a young grandma and friend named Jonas Gutenberg converted one press into the world's first commercial printing press. He printed 108 copies of the Gutenberg Bible and sold them all within a few days. 네, 요거 자 숫자 읽으실 때요. 요거 이렇게 반 나눠서 1440, 그쵸? 1440 이렇게 읽으시고요. 자, German entrepreneur. 자, 요 발음 되게 어려운데 기업가라는 표현이에요. Entrepreneur, entrepreneur. 요 발음 어려워서 저도 아마 한 10번 이상 연습한 것 같은데 기업가라는 뜻이죠. 기업가. 그 CEO 할때 요거예요. CEO 할 때가 우리 chief entrepreneur, 그다음에 O가 officer. Chief Entrepreneur Officer. 그러면 대표자라는 뜻이죠. 우리 CEO 많이 말하는데 기업가라는 뜻이죠. 자, 젊은 독일의 기업가 이름하는 요하네스 구텐베르그. 자, 제가 요거 예, 요하네스 구텐베르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표현 convert. 자, convert 개조하다죠. A into B. convert A into B. A를 B로. 자, 근데 요거 과거형이니까 개조했다죠.
뭐를요? 와인 프레스. 포도 집단은 틀이죠. 와인 프레스. 포도 집단은 툴을 World First Commercial Printing Press, 세계 최초의 상업용 인쇄기로 개조했다. 그렇죠? 이제 구텐베르그. 근데 우리나라 금속활자가 더 앞섰죠. 이거 나 제가 날짜까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He printed 180 copy of Gutenberg Bible, sold them all within a few days. 180권의 구텐베르그 성경책을 인쇄해서 며칠 안에 다 팔았다. 자,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우리 Emma 읽어볼게요. 구텐베르그 프린팅 프레스. printing press was an immediate success. Rendered with printing presses has sprung up all over Europe. While the mid 1600s were newly printed books circulating in Europe, which was 10 times the number of books that have been produced during the previous thousands of years combined. 네, 자 지금 그 구텐베르크 프린팅 프레스, 자 구텐베르크의 인쇄 그 활자는 was an immediate success, 즉각적인 성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우리 말 요새 말로 대박 났습니다. 대박 났습니다. One immediate success, 대박 났다는 표현 우리 뭐라고 할까? 이제 이렇게 쓰면 되죠. 누가 그랬더라? 그 제가 그 한류 관련 그 영상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외국인이 아주 크게 성공했다를 또 한국말로 뭐, 아, 저번에 왜 잼보리에서 이제 나왔던 영상이 하여튼 제가 봤는데 이제 아주 이게 큰 성공이다 그럴 때 뭐라고 하냐고 외국인들이 뭐라고 대박 우리가 대박이라 그랬더니 대박 대박 하면서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박이었다라는 표현을 할때 one immediate success라 하시면 되죠. 대박 났다. 대박 나세요. 막 얘기하잖아요. 자, 대박 났다라는 표현을 즉각적인 성공. immediate success라고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decade 하면은 몇 년이죠? decade 10년이죠, 10년. 데케 하면, 데카가 들어가면, 이 DA가 들어가면, 10을 의미해요. 그래서 데케 하면 10년이에요. 근데 S가 붙었어요. 그러면 수십 년이죠. 수십 년 안에, within decades, 수십 년 안에, 프린팅 프레스. 자, 금속 활자는, 금속 인쇄는 has sprung up. 자, 이것도 sprung 어디서 왔을까요? 동사? 스프링이죠. 스프링, 스프랭, 스프롱이에요. 자, 튀어오르다란 우리 용수철이 명사로는 용수철이지만 이제 동사일 때 샘물이 솟다. 그다음에 용수철이 튀어오르다, 튀어오르다 이런 동사예요. 그래서 튀어올랐다죠. All over Europe. 자, 그래서 퍼져나갔다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죠. 자, sprung up. 그러면 퍼져나갔습니다. 튀어올랐습니다. 자, 어디까지? All over Europe. 전 유럽으로. 자, 몇십 년 안에 금속 인쇄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라는 표현을 sprung up라는 표현으로 했어요. 자, 그래서 by the 뭐뭐까지는 이제 mid 1600. 자, 요거 1600에도 읽지만 이렇게 숫자 네 자릿수일 때는 반쪽에서 이렇게 읽는 거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2023년이면 2023이죠. 그러면 1600년은 1600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중반까지는 there were 8 million printed books circulating in Europe. circulate. 자, 무슨 뜻이죠? 순환하다, 돌다. 자, circulation, 순환이란 뜻인데, circulating, ing가 붙었으니까 이건 뭘까요? ing 붙었을 때, 뭐로 쓰였냐면, 형용사로 쓰였죠. 형용사. 자, 그래서 순환되는 책이란 뜻이죠. 유럽. 자, 1600년대 중반까지는 유럽에서 순환되는 책, 이렇게 통용돼서 돌아다니는 책이죠. 돌아다니는, 그런 인쇄된 책이 8 million. 그러면, 자, million이, 자, 얼마죠? million? 숫자가 더 약하다. 자, 100억이죠. 그럼 800억. 800억? 됐나요? 제가 숫자는 좀 약해요. 자, 8 million 책이었는데, which was, 자, 요거, 커마, 요거는, 자, 관계대명사 무슨 용법이죠, 에마? 자, 커마, which가 오면은, 이거 관계대명사 계속 용법인데, 요거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번 이렇게 선행사 찾아보시겠어요? 요게
Which was 10 times the number of books.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게 선행사가 자, 800 million printed books인지 아니면 문장 전체인지 보세요. 근데 요거를 보시면 요게 자, was가 왔잖아요. 그렇단 얘기는 단수 취급이에요. 그러면 books가 선행사가 아닌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 앞에 내용 전체 문장을 받을 때 관계대명사로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여기 요 뒤에 오는 동사를 뭐로 받는다? 단수로 받는다는 게 규칙이라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건데 고등학교 때는 이런 시험 문제보다는 이제 그냥 독해 위주로 수험을 많이 내시죠. 그래서 이 사실이에요. 유럽에서 통용되는 책이 A 밀리언 자 800만 권 이상이었다는 그 사실은 10 times the number of books that 자 요거는 저거죠. 그냥 단순한 관계대명사. 자, 그래서 어떻게 쓰셔야 돼요? 잠깐만요. 이 number of books 그러면 숫자, 책의 숫자의 10배였다죠. 어떤 책의 숫자? Had been produced during previous thousands of years combined. 자, 이전에 그 모든 열 수를 combine 합했다는 뜻이죠. combine 다 합한 난 기간 동안에 그 생산된 책. 책의 10배였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그 문명의 힘인지 보여주죠. 그래서 책이 옛날에는 어떻게 이어졌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다 필사예요. 손으로 써서 전해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와인 어그 포도즙 틀을 이용해서 이거 활자를 만든 다음에 만든 그 몇십 년 만에 만든 책이 그 수천 년 동안보다 만든 책의 10배 이상이었다. 10배였다. 이렇게 표현해줬죠. 자,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누구 차례죠? 박민 선생님이죠? Okay. 네. Whose money bucket carries the first publishing by pipeline bidders? The Gutenberg Press settled the books by bucket carries parodies. Period to Gutenberg books were hand copied by scribes and monks. One handwritten book could take years to produce and was so expensive that only royalty could afford them. 예, 여기 한번 보죠. 자, 여기부터 제가 이렇게 책이 깨끗한 거는 아, 미리 예습 못했구나 이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미리 예습했어야 되는데 늦잠 반 발에 보통 5시 일어나면 제가 책 읽고 예습을 많이 했는데 오늘 제가 지각했어요. 어머 큰일 났다 그랬더니 다 지각하셔서 제가 6시 10분에 이제 들어왔는데 예습을 못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냥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더 구텐베르크 프레스. 자,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는 Shredder the books by bucket carries parodium. 자, 바로 그 bucket carrier parodium에 의해서 shredder다면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자, prior to Gutenberg. prior 하면은 뭐뭐 이전에란 뜻이에요. 뭐뭐 이전에. 자, Gutenberg 이전에 책들은 were hand copied.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손으로 By scribes and monks. Scribes가 제가 보니까 그 필사가들이란 뜻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monk는 수도사들, 이제 그, 왜 성직자들이죠. 수도승들. 뭐죠? 천주교에 보면은 신부님들, 이런 분들을 monk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이제 스님도 멍크고요. 그래서 이런 수도승들에 의해서 핸드카피드 손으로 자 뭐예요? 손으로 써졌다. 요거 were 핸드카피 여기 수동태로 이렇게 된거 보이시죠? 수동태. 그다음에 one hand written book could take years to produce. 자. 한 손으로 쓰여진 책 오른손으로 필사하니까 이제 보통 그어 그런 쓰여진 책은 could take years to produce. 자, 한 권의 책을 책은 생산하는데 그렇죠? 생산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수년이 걸릴 수 있었고 was so expensive. 그리고 너무나 비싸서 only royalty could afford them. 자, royalty 요거 뭐예요? 왕족이나 그것을 살수 있다. 자, 요거 afford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뭐뭐 할 여유가 있다 할 때, 이렇게 한 단어로 그냥 afford. I'm not afford them. 그러면
나 그거 살돈 없어. 여유가 없어. 이런 표현이죠. 조용조용 단어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다시 우리 에마 차례인가요? 에마 읽어보세요. 구텐베르그 여기. 헬로? 헬로. 네네. 네. 자, 여기까지 뭐 exact 여기는 copies 그죠? 네. 카피가 우리가 이제 복사한다라는 뜻인데 여기 한권한권뭐 이제 책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Gutenberg changes all that. 그땐 Gutenberg가 모든 걸 바꿨죠. With the printing press. 자, 인쇄기를 가지고 the printer set the movable type once. 자, 일단 이 movable type는 활자라는 얘기죠. 활자. 이제 금속 활자 할때그 활자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래서 무브를 일단 그 활자를 세팅하면 프린터에 그 활자를 세팅하면 then he then could easily produce thousands of exact copies. 제가 그 인쇄 어떤 그 프린터 보면은 지금은 막 전기로 이렇게 저기 저다 되는 그런 전자 프린터지만 아주 아주 오래된 그저 타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이 하나씩 이렇게 막 내려와서 치고 있어요. 여기 뭐가 달려 있고 A부터 끝까지 뭐가 달려서 하나씩 칠 때마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쳐지는 그런 저기 뭐야 타자기 가지고 있었는데 프린터 비슷하죠. 이렇게 하나씩 와서 글자가 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활자를 일단 프린터에 이런 걸 장착하면 수천 권의 책을 쉽게 make produce 생산할 수 있다. 그렇죠? 쉽게 생산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로그까지 에마가 해보세요. The printing press. 엠마가 여기까지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Would you read The aloud? printing press leveraged the printer's printing money, thereby dramatically increasing productivity. 네. 자, 여기서는 지금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뭘로 쓰였어요? 품사가. 동사로 쓰인 거 아시죠? 레버리지 했다 해요. 자, 인쇄기가 프린터에 시간과 돈을 레버리지 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제가 이렇게 오늘 아까서 깊이 가서 찾다가 여기 그거 찾느라고 시간이 많은데 책 공부 단어를 되게 깊이 하느라고 보시면 여기에 자 noun에 보면 the exertion of force by meaning of the lever on an object used in the manner of a lever. 이게 지금 뭐 표현하는 거냐면 그 레버 하면은 그 잠깐만 제가 그림 그려볼게요. 여기 있네요. 요로 막대기를 레버라고 하잖아요. 막대기. 그죠? 그래서 돌을 큰 거를 들어 올릴 때 여기다 딱 집어넣어서 여기를 누르는 거 이렇게 하는 걸 레버리지 한다고 하는 거죠. 레버리지 한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유의어 보니까 그립 움켜잡다, 또 purchase 구매하다, hold 잡다, grasp도 그립이랑 같은 단어죠. contact가 뭐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서로 이게 터치하다는 뜻이 있죠. attachment는 첨부하다, 서류 발송할 때 이렇게 첨부하는 거. support 지지하다 이렇게 많아요. 이게 힘을 주다 여러 개. 이런 뜻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잠깐만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는 그래서 어원을 다 찾아보면요. lever is가 그 쉽게 하다라는 동사래요. 쉽게 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 한다는 얘기가 바로 레버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들어 올리다 쉽게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제 한번 가보고요. 그래서 이거 넘어갔죠? 네. 그래서 더 프린팅 프레스가 인쇄기가 자 레버리즈 프린터스 타임 프린터의 시간과 돈을 쉽게 만들어서 이제 많은 생산량을 이끌어냈다라는 뜻으로 함축적인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there's by dramatically increasing productivity. 자, productivity 뭐죠?
생산성, 그쵸? 생산성. 자,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해서, 자, 생산성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급격하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누가 읽을 차례죠? 우리, 박미 선생님, 여기까지 오늘 읽고 마칠까요? 자. In the bush by bucket carrier is modern. There's a one-to-one ratio between effort and results. 네. 1 hour's effort produces 1 hour's results. If it took one scribe one day to hand copy one page, and then it네. would have taken him 100 days to turn out 100 pages. 네. 자, 그래서 in the books by bucket carriers model. 자, 양동이를 나르는 그런 사람들에서 그 모델에서는 책들이 어찌랄지 one to one ratio. 자, 비율이란 뜻이에요. 1대1 비율로. 자, between effort and result. 노력과 결과 사이에 그 비율이 1대1이었어요. One hour's effort produces one hour's result. 1시간 노력하면 1시간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If it took one scribe one day to hand copy one page. 자, 손으로 1페이지를 복사하는데 하루를 이렇게 쓰면 걸린다면 if it took 걸렸다면 then it would have taken him 100 days to turn out 100 page. 하루에 한 페이지 카피했다면 100페이지 이제 복사하는 데는 100일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7시 에마 학교 가야 돼서 더 이상 다음 시간에 하죠. 그래서 레버리지랑 인쇄율이 같은 의미라는 거 저는 또 처음 알았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으로 쓰다가 요새 프린터로 하면 막 너무나 쉽게 금방 막 100장씩 뽑아내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100장을 이렇게 뽑아내던 게 이제는 한 시간이 뭐예요? 몇분 안에 100장씩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제 인쇄 기술을 우리한테 갖다 줬는가 할수 있는데 이 인쇄 기술에 비유되는 게 바로 인터넷이죠. 그래서 이 우리 세 번의 큰 혁명, 세계에서 가장 큰 발명이 인쇄 기술, 그다음에 인터넷, 그다음에 요즘 나오는 이제 챗GPT라고 하죠.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공부 더 잘해서 제 준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joining.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에마, 오늘 저녁에 보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bye bye. Have a wonderful day.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자, 들어가세요.